그 흔히들 기독교를 그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설, 이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사실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게 역설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인데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성경책도 이게 역설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역설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거 완전 역설 아닙니까? 아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미련한 것들이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역설을 성경은 역설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인간들이 늘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다를 때 사용하는 게 성경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방금도 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하니까 바로 그 다음 29절에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명한 기독교적인 역설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에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상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모르긴 해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가 아마 가장 존경을 표하는 것이 이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행위는 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뭐 표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도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 당시로 막 열렬히 환영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이런 방식을 썼나 보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극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거든요. 이거 예수님 입장에서 큰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그동안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상대하셨는데 아니 이제는 이방인이 헬라인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뵙기를 청하네요. 본문 20절 21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뱃사람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19절은 그 정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예수님의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과장법을 구사하잖아요. 막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다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다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오, 예수님도 이렇게 환영받는 게 이게 좋으신가 보다. 맞아, 예수님 전성기 맞지.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런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냐. 자, 23절 24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영하고 그 여인이 그냥 옥합을 곁을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하는 이거를 주님이 전성기나 영광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이 완전 역설 아닙니까? 뭐 우리 상식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회를 하는데 막 수많은 성도들이 열광하고 말씀 전하고 나면은 막 칭찬이 끊이질 않고 이게 영광이지. 그렇게 배척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게 그게 어떻게 영광이냐고요. 그래서 역설인 거죠. 그래서 역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요, 이런 역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영광만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머리로 그 상상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상상이 많아요. 있지도 않은 일인데 그 어떤 상상인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 기억하시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 그 말에 순종했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거기에 막 베드로가 압도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됐는데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난주 내내 떠올랐던 상상이 뭐냐 하니까 아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 계속 주님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쪼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그 하나님 나라 이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나랑 동업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고기 있는 거 맥만 짚어주시면 나머지는 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나눕시다. 아, 이 장면이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인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게 자꾸 제 머리에 상상이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상상했던 지난 한 주간 상상했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 금요 철학기도 때 계속 주님께 쪼르면서 기도하신 분들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주님 복 주시면 반반씩 나눕시다. 그래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게 사실 이런 저의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에 가깝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주님께 쪼르는 게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자기 생각으로 쫄라대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그냥 뭐 예수님 만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서 고기 잘 잡게 됐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뭐 좀 돈 좀 벌었다, 이런 것과는
차원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구원 교수님의 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한다. 세상은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한대. 그 다음 보세요. 겨우 내 한 몸 먹고 살고 내 한 가족 먹여 살리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끔 세뇌한다. 이런 1인분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가르치는 포기와 복음이 가르치는 어둠의 역설을 절대로 실천할 수 없다. 이 대목 다시 들어보세요. 이런 1인분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복음이 가르치는 포기와 복음이 가르치는 어둠의 역설을 실천할 수 없다. 계속 1인분의 삶. 그래서 아버지 좀 고기 잘 잡히는데 가르쳐 주세요. 뭐 헌금도 많이 드릴게요. 5대5로 합시다. 6대4 드릴게.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1인분의 삶을 뛰어넘는, 그동안에 내가 추구하던 1인분의 삶을 뛰어넘는, 그래서 복음이 가르치는 포기, 복음이 가르치는 어둠의 역설, 이걸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신 바로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 아닙니까? 이걸 뭐 여러 갈래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의미 부여는 권리 포기라 생각합니다. 권리 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 포기. 제가 한 2, 3년 전인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그 본회포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이라는 이 묵상집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책에 나오는 말구유와 십자가라는 제목의 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회포가 이런 말을 해요.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장소를 지목합니다. 그 한 곳은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춥고 냄새나는 곳이지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납니다. 말구유는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사람의 장소가 못 됩니다. 이게 말구유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부터 들어보세요. 또 한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임당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를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형틀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 이게 십자가. 그리고 이게 말구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도 들어보세요. 그곳은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장소입니다.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너무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설교 제목을 말구유와 십자가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고 설교했는데 그 이후로 이 말구유와 십자가라는 두 이미지가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를 뭘로 구축할까 할 때 저는 이 두 가지라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는 말구유와 십자가예요.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좁은 길을 걸어도 행복한 삶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도 역설 아닙니까? 아니 성공적인 삶, 넓은 삶,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그 길이 그게 행복한 길이지. 아니 무슨 좁은 길을 걷는데 이게 행복한 삶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설교 제목을 구현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여인의 그 엄청난 그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라고 열광하는 그 순간보다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다하는 십자가의 길이다.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지점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환영받고 열광하고 대접받고 과장스럽게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 듣는 그게 제게 영광이거든요. 그게 제 부인할 수 없는 본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할 수 있는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이라도 포기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내려놓기 위하여 참 계속 기도하면 몸부림치는 이게 저는 목회자의 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현해내야 되는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행복하게 걸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진짜로 기억해야 될, 꼭 해야 될 두 가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좁은 길도 행복하게 걸을 수 있기 위해서 첫째로 뭘 해야 되느냐? 권리 포기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권리 포기 실천하기.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이제 그 저자가 이게 한때 그 인터넷에 떠돌던 어린아이의 이게 그 새해 소원을 적은 글이에요. 저도 이제 그 아이의 새해 소원을 적은 소망을 적은 글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뭐 이게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까요? 그렇게 떠돌던 그 어린아이의 새해 소망에서 이 책 제목을 따왔는데요. 이 아이의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 나와요. 제가 그 내용을 다 풀로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아이의, 그 어린아이의 새해 소망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꼭 나만. 그 뒤에 이게 또 붙어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그럼 뭘 알아서 이런 소원을 썼겠냐고요. 왜 자기만 잘되게 해달라 이런 새 소원을 썼겠냐고. 왜냐하니까 얘가요 태어나서 그때까지 계속 세상이 쇠뇌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삶, 누구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삶, 이런 집착을 내려놓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 생명을 미워한다는 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삶을 위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삶을 위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좋게 말한다 해도 혹은 당신을 미워한다고 해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혹은 당신이 적게 가졌다 해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는 것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교회를 개척했더니 막 교회가 엄청 커졌네? 이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게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줘요.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뭐예요? 전할 메시지가 권리 포기라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그게 내게 영광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게 내게 영광이다, 이걸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나 저 같은 목사가 더 헬라화가 된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의 철학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를 구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대안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십자가 지는 게 그게 우리의 영광이다 그러면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 입만 살아가지고 포기라고는 할 줄 모르는 것들이 말은 저렇게 잘해요.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권리 포기, 이 땅에서 자기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 이거를 인식하는 거, 이거를 실천하는 삶, 이게 우리의 숙제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좁은 길도 행복하게 걸을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 그 권리 포기를 통한 열매 맺기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 이런 제목의 책이 나오는데요, 그 책에 나온 한 대목을 들어보십시오.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에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구현해낸 한 지도자가 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연일 지금 이분에 대한 세계가 지금 찬사하는 그런 글들이 지금 쏟아지고 나오는데요,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조롱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막 사람들도 그런 글을 쓰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조롱당하던 코미디언 출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요 세계가 이 사람을 칭찬해요. 지도자 자격이 있다. 반전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부터 이제 미국이 계속 권했다 그러잖아요. 대피하라고 해외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대통령이 한 말이 멋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탈출을 위한 탈 것이 아니라 탄약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참 감동했던 것도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미 해외로 도망갔다, 그런 소문이 막 퍼지고 있을 때 대통령이 그 수도에서 셀카봉을 들고 나 아직 여기 있는데,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구나,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해외로 탈출하라는 미국 측의 그 조언을 듣지 않고 거기에 현장에 남아가지고 진두지휘를 하니까 러시아가 공격할 때 이거 한 며칠이면 이거 점령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저항을 하니까요, 바로 이 말씀이 구현된 거 아닙니까? 아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거는 그저 권리 포기는 뭐를 단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겁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던 김구원 교수님 그걸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한다. 겨우내 한 몸 먹고 살고
내 한 가족 먹여 살리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끔 세뇌한다. 이런 1인분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가르치는 포기와 복음이 가르치는 어둠의 역설을 절대로 실천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 목회하는 제 마음에 항상 기준은 열매 맺음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열매 맺는 일인가? 1만 선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누가 저보고 1만 선도 파송 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1만 선도 파송 운동은 권리 포기라는 희생을 통한 열매 맺기 운동입니다. 아, 요즘에 뭐 만나면 자꾸 저보고 우시잖아요. 아, 그렇게 우시면서 정말 발이 안 떨어진다고 수많은 글들을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아니 이거 떨어지지도 않는 발을 당연히 여러분은 분당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인데 이 교회를 지키고 있을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낯설고 그 어색한 그곳을 향해 우시면서 왜 가야 되느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계속 말씀드려요.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힘드시면 안 가셔도 된다고. 이게 권리 포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만 선도 파송 운동이 추구하는 진짜 중요한 목표는 열매 맺기예요. 그래서 29개 나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권리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 29교회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것이 용기가 되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작은 교회들에게 이것이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29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난주에요 은퇴하신 연로하신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20여 년을 참 열악한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저를 왜 찾아오셨느냐 땅 문서를 갖고 오셨어요. 그분의 겸손한 표현으로 목사님 땅이 그냥 뭐 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1만 선도 파송 운동 헌금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말렸어요. 뭐 저는 항상 말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네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로 해외에서 그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남은 인생 이 땅 가지고 이제 너를 위해 좀 살아라.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거 내놔야 되겠다고 생각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29교회 지금 이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한 277억, 278억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 분당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받은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이제 29교회가 다 이제 독립을 하면 분당 우리 교회에다가 대감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277억이 모금이 되면 이거는 분당 우리 교회 거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생산적인 일을 위하여 이거를 이제 시드머니로 쓸 거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어른이 집도 멋인데요 친히 오셔가지고 문서를 주고 가셨어요. 뭐 이런저런 뭐 상황 때문에 이제 되돌려 드렸지만 이건 뭐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작은 거 희생해서 우리가 이런 권리를 포기해서 우리가 뭔가 누릴 수 있는 걸 조금씩 양보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된다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영광의 때가 왔도다. 오늘 저는 결론을요 두 균형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균형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리는데 끊임없이 내 자아와 싸워야 된다고 사도 바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오늘 글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몸을 친다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 격투기 용어를 해요 이제 막 그냥 그 우락부락한 그 두 격투사들이 이제 상대방을 한 방에 때려 눕히기 위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그 행위가 이게 내 몸을 친다라는 의미래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내 자아를 격투기처럼 해가지고 못 이긴다. 이길 수 없다. 못 이기잖아요. 우리 자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두 번째 말씀이 결론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겪었던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가 확진이 돼가지고 그 짐 싸들고 이제 한 주간 유리방황했다고 제가 웃으면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제 딸아이하고 손잡고 가까이서 대화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감염이 안 되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한 주 내내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은혜로운 감동이 내게 있어서 한 주 내내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그 후일담이에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새벽에 이제 5시 한 15분쯤에 제가 교회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제 좀 그 호텔이 주차장이 너무 열악해서 이제 차를 키를 맡기고 가면 이제 지하 기계식 주차장에다 넣고 몇 시까지 이제 빼달라 그러면 이제 직원이 빼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아 새벽에 이제 5시 반쯤에 내려가서 보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차를 빼주시는데요. 그 참 좀 마음이 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정말 팁을 듬뿍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기분 좋게 이제 차를 빼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보니까 차 옆을 긁어 놨어요. 확 배신감이 들잖아요. 아니 평소에 안 하는 팁까지 두둑하게 줬는데 왜 말도 안 하고 남의 차를 긁어 놓고 그랬냐고. 근데 제가 그날 겪은 신비로움이 뭔지 아세요? 이 머리로는요. 아니 뭐 또 당연히 또 그 가서 또 말하고 또 뭐 보험도 다 호텔이 드러났을 텐데 수리해 주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신비로운 걸 경험했어요. 분명히 머리는 그렇게 맴도는데요. 그 마음에 그 항변하고 저항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뭐 괘씸한 생각도 안 들고요. 이것도 내가 뭐 갖고 가서 또 내 권리 주장하고 그러면 저 나이 드신 저분이 또 뭐 감점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이걸 오지랖이라 그러잖아요. 난 내 차만 걱정하면 되는데 계속 머리로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뭐 가서 내가 뭐 멱살 잡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직원이 차를 긁어 놨으면 당연히 뭐 그 수리 부탁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라는 생각까지는 드는데 차 몰고 거기까지 가는 의지력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생기는 겁니다. 뭐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리고 막 심각하게 막 그냥 막 차를 다 망가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끌고 났을 뿐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간에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비록 조명도 침침하고 뭐 좀 냄새도 나고 뭐 열악한 그곳이었지만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격으로 한 주 내내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의지력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걸 깨달았죠. 내가 그냥 억지춘향으로 내가 격투기 하듯이 그렇게 의지력을 가지고는 내 자아를 꺾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내 자아를 저절로 무기력하게 만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거기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치지도 않을 거예요.
저거를 볼 때마다 은혜가 이기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제게는 너무 감동이에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게 감동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 살겠다고 바둥바둥 그리는 자, 누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토마스 아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의 말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 있다.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 있다.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단이 없다. 내 자아를 꺾기 위하여 내 몸부림으로 애를 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 존재를 내어 맡길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자아를 꺾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이에요. 제목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찬양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어떤 흔적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한 번 더 부를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극진히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맨날 손해보고 억울해서 울도록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 어린아이의 그 고백처럼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오직 나만 그렇게 집착하는 거기에 신경쇠약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우울하고 늘 뭔가 손해보는 자들이 겪는 마음의 상함이 있는데요, 하늘의 밀이 참 희생하며 썩을 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 그 길이 좁은 길을 걸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 한 주 아까 뭐 좀 우스갯소리 삼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내 권리 다 안 찾고 갖고 가서 이거 고쳐내라고 안 했을 때 한 주 내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 하나님, 그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 자기 집착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나 하나를 행복하게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처럼, 어릴수록 이런 미숙함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권리 포기, 내 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 이상도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이 찬양을 다시 부를 동안에 정말 이 찬양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자기 포기의 삶이 주는 기쁨,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희생하는 것 같지만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로 사는 것 같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썩어지는 하나의 미란이 되어 주님께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때때로 조롱당하며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십자가 십자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 사는 것이 늘 억울하고 손해보는 삶 같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복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역설의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자 같아도 하나님 우리가 후퇴하는 자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손해보며 사는 자 같아도 아버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란이 아버지 수많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부림 하나하나 등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격투기에 나선 선수들처럼
자아를 꺾을 수 없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십자가 은혜의 간격이 내 자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용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만나 한 차원 높아진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낳는 부부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손해보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그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의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은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은 포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에 우리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또 아버지 힘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오직 나만 이런 자기 집착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무나 넉넉하게 여유롭게 주님을 아는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온 그 사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여유롭게 만드는가를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